산타이사벨과 로이 빌레가스의 계급은 경장이나 경사에 불과한 하위직. 사건을 주도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사건의 배후에 경찰 간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 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필리핀 경찰들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당시 경찰청장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합을 줬습니다. 보여주기식 쇼였습니다. I can assure you. 두테르테 대통령도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And they will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I'll send their heads to your.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진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범인들이 금세 죄값을 치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may kalaban itong si Jigju ng mga sa Korean mafia and they hired the scalawags of our police agencies from the PNP from the NBI to do Mr. Jigju in. 뜬금없이 한국인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지익주 씨 살해에 가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 지익주 사장님 죽인 범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셋업으로 잡혀온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지익주 사장 사건이 있다 보면 그냥 자기들 만들어 그냥 셋업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길거리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익주 사장님 한 명 용의자예요. 그 중에는 지익주 씨를 찾기 위해 오토바이 수색대를 물색하며 아내를 도왔던 이웃 교민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지익주 씨를 그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이분한테 원한 가질 이유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리고 제가 진짜 직접적인 게 뭐 관련돼 있고 그러면은 그 도와드리고 했겠어요. 필리핀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뭐 배후에 한국인이 있다는 등 점점 이제 희석시키려는 이런 뭐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이 사건이 끝까지 파헤쳐지면 다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붕괴된다고. 그러니까 다 연루되었다는 얘기죠. 누구 하나. 필리핀은 우리와 사법 체계가 달라 피해자 측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되고 용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진 씨는 필리핀에 혼자 남아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해 용의자 산타이사벨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재판 진행이 느린 데다 형사사건 유죄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의심케 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교도소에 있어야 할 라파엘 둠나우가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Unfortunately, of all the accused, it was the main accused, Superintendent Dumlao, was granted bail. We are right now at the point of between appealing that decision and also asking for the inhibition of the judge. 재판은 아무 진전 없이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건 해결에 열쇠를 쥔 둠나우는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개입된 경찰 고위층을 밝혀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재판을 지켜본 교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한국에 어떤 힘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죽었으면은 지금 대단한 사건이 났을 거예요.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는 필리핀 사람들이 손도 못 대요. 어디 경찰이 그 사람들을 손을 댑니까? 나라가 뒤집어 뒤집는데. 사건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경진 씨는 직접 모든 증거물들을 찾았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해 숨어 지냈습니다. 지난 3년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렇게 장기간 끌다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만약에 이 산타 이사벨 쪽에서 악한 마음을 먹고 최경진 씨를 살해하면 그러면은 이 기소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마 산타 이사벨은 자유를 누릴 거예요. 제이크 씨 다음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사관은 왜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걸까? 사건 담당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법상으로도 보면 저희가 절차를 안내드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명단이나 통역인 명단을 제공해드려서 본인이 변호인 섭외하시고 통역인 섭외하셔서 사건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면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준다. 그거는 교민이 소개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교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영사가 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 제공만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을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각종 이제 대사님부터 해서 대통령,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경찰청장, 내무부 장관 이 건에 대해서 계속된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면담을 계속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필리핀 전 법무수석을 만나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핵심 용의자 둠나오가 석방됐습니다. 우리나라 힘이 없어요. 영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래요? 이 나라의 문제인 거죠. 이 판사의 문제인 거고. 판사의 문제인 거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어떤 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홍콩은 달랐습니다. 필리핀에서 전직 경찰관에 의해 홍콩인 8명이 사망했을 당시 필리핀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홍콩이 필리핀 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는 다 거의 정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필리핀의 그 피해 보상금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콩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홍콩 정부 쪽에서는 더 계속 그 압박을 넣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거기다 언급도 하고 그래서 필리핀 전방향적으로 압박을 줬습니다. 지시 사건의 경우 배상은 요원합니다. 필리핀 법률상 국가상대 소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홍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우리 외교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개인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원치 않는 자기의 책임 없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한다라는 걸 좀 만방에 알려야 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잘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또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럴 땐 또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힘겨운 싸움이지만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내가 만약에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대통령한테도 묻고 싶고요. 대사한테도 묻고 싶고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얼마만큼 더 큰일이 일어나야지 움직이실 건가요? 이렇게 큰 사건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한국 사람 마사람이에요. 맛있다. 한국 사람 건드리면 참 맛있어. 왜? 돈도 나와? 아무 말도 안 해? 쟤네는 건드려도 돼. 그런 한국인이 된다고요.